인사동에서 세계를 향한 이런 그 전통주 갤러리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. 비록 그 시작은 좁고 작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전부 힘을 합해가지고 이것이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전통주의 그 기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거 이상의 좋은 그 협업 그 사례들이 많이 이제 그 이장관님과 제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. 우리 이동회 장관님께서 네, 먹고 자. 지난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 그 전통주 산업이 많이 발전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런 전통주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 전통주들을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갤러리 같은 걸 통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용을 해 주셔가지고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 우리 전통주 또 그 전통주로 인해서 한국의 농업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